여러분,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몇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그 앞에 이미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폭풍우를 만나고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던져져서 3일 밤낮을 그 속에 머물면서 거의 죽다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했는데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들에게 먹히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큰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는 이 한마디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강박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차라리 심판의 전조로서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땅이 뒤집혀지고 태풍이 불어갖고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가 생기면서 바로 그때에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웬 낯선 사람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 전하는 이게 저들에게 먹히겠습니까? 만일에 니느웨 사람들이 묻기를 이 심판을 행하는 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수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수없이 약탈을 했는데 그들의 우리의 침공과 약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지켜내지 못했던 그 여호와가 뭐 우리를 심판한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염려 말고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 보시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느웨가 단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일 내내 돌면서,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이후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3일 동안 계속 걸어서 최소한 13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단 하루, 그리고 단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더군다나 여러분, 요나는 자신들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를 굉장히 미워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감동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 중에 또 일부가 얼떨결에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갖고 대충 툭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같이 강팍했던, 그렇게도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단 한마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는 왕으로부터. 얼마나 회개가 총체적으로 일어났냐면 왕부터 옷을 벗고 배옷을 입는데 말 못하는 짐승까지 다 배옷을 입히고 수일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나서 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는 회개를 보통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반드시 회개에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회개가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아픔과 눈물과 동시에 의지적인 결단과 돌아섬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돌아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니느웨 사람들 전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새생명축제가 21일 남았습니다 하면서도 다음 주일날 새생명축제 3차 VIP 작정이 있고 또 드릴 선데이 귀찮은데 자꾸만 비전 주차장 대락하고 막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일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다고 일부 온 분들까지도 드릴 선데이 때문에 돌아가라고 그러고 뭐 하려고 자꾸 이거 하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필이면 새생명축제 담당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믿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뭔가 구름 조각이라도 엘리야에게는 하나 보였는데 구름 조각은 그냥 얼마나 날씨가 맑은지 정말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들 하도 답답해서 어제 토요 헵시바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전체 셀 목자 비상 소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항상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임시 교인총회보다는 조금 더 모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금 피가 마른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구호 외치고 작정하라 그러고 세례도 가서 같이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믿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죠. 전하고는 싶은데 말주변이 없었어. 언변이 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 전도는 내가 저불신 영혼을 설득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바울은 글은 좋은데 편집글은 참 너무너무 다가오는데 막상 그 얼굴을 직접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은울하고 세고 더듬거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얼마나 말씀이 지루한지 또 이 지루한 사람들은 또 길기는 얼마나 긴지 거기 보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하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예배 왔던 이 유두불한 청년이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말씀이 너무 지루하니까 꾸벅꾸벅 졸다 그만 밑으로 뚝 떨어져갖고 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온 성도가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음치는요, 자기가 노래 못 부른다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노래에 자기가 도취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웅성웅성 걷는데 노래할 때마다 눈을 감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요. 그리고 스스로 감동받아 2절까지 하고, 사람들이 치를 떠는데 자기 스스로 감동받아서 스스로에게 앵콜을 요청해서 한 곡도 부르고, 미칩니다. 미쳐요.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설교자의 특징이 바로 오래 한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자기 스스로 감동이 돼서 눈을 감고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한 시간 설교하고 나서도 야, 오늘은 은혜가 임해서 마치 10분만 말씀했던 것 같아, 한 시간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진홍 목사님 그 청계천에서 개척 목회할 때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딱딱한 철학 용어를 인용하면서, 본인이 또 철학가니까 그렇게 설교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좁니다. 그래서 만만한 할매 권사님을 지목해서, 할매요, 마 잠자려면 집에 가서 자지 예배당이 집이요 하면서 그렇게 멋 이렇게 할머니를 한마디 하자 권사님이 차마 예배 중이라 말을 못하고 궁시렁 한마디 했답니다. 잠은 쥐가 재워놓고.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눌한 말솜씨로 어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그 유려한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창피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not disappointed,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록 내가 어눌하게 전하더라도 복음 그 자체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눌하게 전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결코 실망시킨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을 be ready to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영안을 열어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죄악된 은인가를 보고
그들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전율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값치러 주시소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고 믿고 붙들고 회개하고 죽게로 나오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조금 시원찮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자고 있는 분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말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광폐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전한 것은 단 한마디 그것도 축복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역사니까 그렇게도 강박했던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시 바로 이것은 수천 년 전 니느웨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2000년 전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앞에서 너희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는 것으로 알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 꼴이 보기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나의 진짜 분노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 번째로 주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에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도망쳤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성내기를 드리하시며 인자가 크셔서 저들이 회개할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내버려 두시지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시지 왜 저에게 못 볼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과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니요 저들이 죄 용서를 받다니요 저들의 입술에서 찬송하면서 웃는 얼굴이 있다니요 주님 저 꼴 못 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들 2007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박시성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이 밀양 박시지 않습니까? 바로 경남 밀양을 말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던 어느 가정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실에 젖었던 이 33살의 젊은 미망인이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피아노 전공자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슬픔을 잊고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또 다른 슬픔의 먹구름이 들이오죠. 외동아들이 끔찍한 살인을 당해서 죽음합니다. 또 한 번의 절망을 맛본 이 여인에게 이웃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살인범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죠.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늘 우울하고 슬픔에 차있던 이 살인범의 얼굴에 왜 그렇게 광채가 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듣자 이 엄마가 소위 말해서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아직도 용서하는 이 사람을 먼저 용서한단 말입니까? 나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젊은 엄마의 분노가 요나의 탄식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간직된 채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아닙니까? 혹시 그러한 꼴을 못 봐서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고 다시는 내가 저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혹시 이 베델의 예배 현장으로 나와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요나가 몰랐던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요나가 몰랐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더 큰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구원받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열왕기 하까지 약 천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불순종과 죄악이 극에 달할 때가 언제였냐?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섬겼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끝내 듣지 않고 길을 막고 있다가 마침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 이 니느웨란 것은 아수르의 수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돌처럼 강박한 마음을 가진 원래부터 허감에 던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이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의 삶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더 죄인입니까? 요나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나가 몰랐던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성내기를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죄인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만 사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더 많이 받았고 더 크게 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이요 열왕기하 14장에 잘 나오는데, 자 14장 25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오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많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다 까먹고
수많은 땅들을 이웃 나라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요나 선지자가 바로 활약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영토 회복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그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하나님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영토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가? 자, 열왕기하 14장 26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너무나 불쌍했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이 축복을 누가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받았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한 지 얼마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너무나도 속하게 빠르게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춤추며 섬겼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그 이후로 900년이 넘도록 참으시면서 범죄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수백 번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았는데 니느웨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만 받았을 뿐인데도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돌아올 유산을 빨리 떼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죽은 후에 분배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호로자식도 이런 호로자식이 없죠. 그리고 나서는 그 돈으로 좋은 일을 썼다면 말을 안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이 좋은 일 쓰겠습니까? 뻔하죠. 먼 나라로 가서 온갖 쾌락과 방탕한 짓을 다 했습니다.
영원하같이 보였던 그 많은 재산들이 결국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지느냐. 돼지치는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돼지를 이 비유에 등장시키시는 걸까요? 돼지는 구약성경 레위의 정결규례에 의하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탕자가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못 먹는 처지로 떨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 표현이 기가 막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버지가 했을까요? 물론 너무 반가워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하고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모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알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돌을 던져서 쳐 죽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날아오는 돌을 자신의 온몸으로 담아가면서 그 아들을 안고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탕자에게 다시 아들의 주의를 회복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큰아들이 어떻게 하죠? 분노하여서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해버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큰아들의 분노는 탕자인 자기 동생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내치지 않고 도리어 받아들이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한 아버지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형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알았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을 텐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기인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옛날에도 목사님들이 이것을 한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동전 한 입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대 단순화시켜서 100불이라고 잡아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요 60만 불이에요. 오늘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1만 달란트에 곱하기 동그라미 4개를 대보십시오. 계산해봤더니 60억 불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6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불쌍해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자신의 동료 관리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요즘 단위로 최소한 환산하면 만불, 천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그러나 자신이 탕감받고 용서받았던 60억 불, 6조 원에 비하면 만불, 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잊어버린 채 자기에게 조그맣게 빚진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 당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개가 천선의 삶을 살 때였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도 still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흙 들어서 눈에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란 말을 우리 인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자신의 이 쏟아낸 말에 답이 있습니다.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죽어야지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손이냐? 너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을 때 함께 죽은 존재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5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기억나거든 그 제물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설교자 탓하지 마세요. 찬양 인도자 탓하지 마세요. 오늘 성가대가 음 하나 틀렸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이웃과 나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예배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가락한 죄인이었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서는 길이 없었단 말인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에 내 심령이 온전히 잠기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서 날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녹아지고 녹아질 때에 비로소 용서도 상대방을 향한 기쁨도 축복도 우리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분노하십니까? 아직도 용서를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떨리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서 피 쏟고 물 버려 내 몸 다 주었건만 너 뭐하냐?
너 지금 뭐하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